안녕하세요. 오늘은 입이 큰 여성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얘기는 제가 영상에서 조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만 제가 이론적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참고사항은 여자가 입이 큰 관상이면 남편을 먹여 살린다. 이 영상이 있으니 이걸 치시면 그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입이 큰 여성. 입이라는 것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입은 나이대로 따진다면 60세입니다. 말년에 해당되죠? 상정, 중정, 하정, 하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말년을 살피는데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여성은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성의 관상을 볼 때는 특히 이 입을 유념해서 살펴봐야 됩니다. 크다는 것은 음양으로 따지면 양이죠. 작은 것은 음입니다. 여성은 음인데 이 입이 크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이죠. 그래서 입이 큰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좀 성격적으로 밝습니다. 그리고 호인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. 대범하죠, 성격 자체가. 그래서 결단력이 굉장히 강합니다. 머뭇머뭇거리지 않죠. 본인이 생각한 거 있으면 바로 그냥 결단을 내립니다. 그리고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. 왜 그러냐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양은 적극적이죠. 음은 소극적입니다. 그리고 집을 따진다면 집 안이 음이라고 하면 집 밖이 양이죠. 그래서 활동적입니다. 밖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입이 큰 여성들이 되게 사회적인 활동력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죠. 그리고 입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좀 야심가입니다. 욕망이 굉장히 강하죠. 자신의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야심가고요. 이렇게 입이 큰 여성들은 결단력이 강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야심가이다.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으로 따진다 그러면 입이 너무 크게 되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남편하고 다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여성의 입은 특히 여성의 입 같은 경우는 가정의 운을 살핍니다. 그래서 입이 너무 크거나 입이 반듯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입이 큰 여성의 관상은 이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입이 크다고 하게 되면 이런 점이 장단점이 있으니 이것을 본인이 잘 살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살리시기 바랍니다. 이게 오늘 관상의 핵심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입이 큰 여성들이 있을 것입니다. 아마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